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자주 보네요. 너무 자주 보는데. 오늘 형이 왜 널 여기 불렀느냐. 우리 구찌 팀에도 고생했고 투어 다니라고 또 고생했으니까 우리 또 승진이 또 맛있는 거 사줘야지. 아하. 후미 형 쪽 오면 먹고 싶었던 거 있어? 저 아무래도 호떡밥. 이제 가격은 없다니까. 좀 안녕.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해산물. 비싼 거만 먹으려고. 날로 먹으려고. 진짜 날로 먹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날로 먹어야죠. 지금. 아니, 안 그래도 우리가 계속 회덮밥 하길래 생각해놓은 식당이 있어. 근데 가게 옆이야. 아, 자리가 또. 바로 옆집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오. 해산물도 먹고. 네가 좋아하는 회덮밥 다 먹어라. 회덮밥 군산에서 먹은 게 마지막이야. 어, 그래. 그 뒤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 1년 전이잖아. 거의 딱 1년 됐죠, 거의. 오늘 또 승진이가 투어 다니라고 고생도 했고 일부러 품이 형으로 불렀는데 해산물 또 먹고 싶다니까 맛있는 해산물 먹으러 가시죠. 츠고. 츠고. 그 앞에야 형 가게. 이 골목, 이 길이야. 아. 가게는 잘 있는지? 없지, 지금은. 제가 너무 가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만큼 아, 그만큼 맛있었다. 그만큼 맛있었다. 좋은 기억이었다. 아, 전에 가서 한번 식사해 본 적이 있는데 맛이 있더라고. 괜찮더라고. 그냥 한국에 있는 일식당 같은 그냥 그런 느낌. 오늘도 평화로운 품이요. 아, 지화자네 이름. 지화자. 갑자기 온 건데? 아니 그냥 길이 기억납니다. 아. 저희가 가교잖아. 네. 가교? 바로 옆에 있어. 아, 진짜 바로 옆이구나. 기억나니? 엿썼었던. 지금 뭐 이제 대만 식당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4년 반? 5년을 살았지. 어, 그래. 한번 하자. 안녕하세요. 세 명인데 혹시 4층 11번 방이요? 네, 고맙습니다. 아, 다 룸으로 되어 있구나. 여긴 다 룸이요. 오, 완전 고급인데요? 오늘도 돈 꽤나 깨지게 생겼다. 11번 방. 아, 딱 고급지다. 럭셔리 럭셔리. 고급지냐? 대식 알지? 형 후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누구 때문에 왔네. 처음 와서 처음. 진짜 처음이지. 그러면은 승진이가 회덮밥을 좋아하니까 넌 회덮밥을 먹어라. 알겠습니다. 형은 안 먹을게. 하나 회덮밥 하나 줘. 우리는 점심 특선을 먹고 2인 시키고 그리고 승진이는 회덮밥. 야. 어차피 코스로 나오니까 같이 네. 먹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맛있겠다. 런치 세트 할까이? 네. 나 회덮밥 가능하죠? 네. 응. 메뉴판이 뜨끈뜨끈한데요. 메뉴판이 갓 나왔나봐. 뜨끈뜨끈하네. 맞았어. 또 촬영 끝나고 계속 또 집에 있었어? 아니 호스텔에? 네, 뭐 그렇게도 하고 뭐 맥주도 가끔 한잔 하고 저녁에 만나고 또? 네,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다. 그렇게 지내는구만. 네. 그게 어젠가? 그저께인가? 요일 개념이 없어가지고. 음식 나온 대로 또 음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깔끔하게 잘 나온다. 일단 죽이 나왔고요. 어우, 죽이네. 어, 죽이네. 오랜만에 죽이 한 마리.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주. 추억이다. 많이 하면 안 돼, 그런 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뭐 툭하면 죽여버려. 요새 그런 사람 없죠? 아, 댓글에 한 번씩 달려. 한 번씩 달려. 맛있네. 또 샐러드가. 형 야채 좋아하시니까. 어? 네? 아, 야채 좋아하나? 오이가 들어있네. 빼먹어. 들어있나?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 저기 하나 있던데. 여기다. 아, 그쵸. 변신하고 그래. 야. 아, 대신. 갈탕이. 오이 컷? 그렇게 싫은 거 아니야? 오이 맛있는데요. 형 안 주로 먹거든 그거. 생으로 나 고추장 딱 찍어가지고. 고추장은 국룰이지 국룰.
이제 시작이요. 예. 배고프셨나봐요. 네가 두부를 먹었잖아. 아이 뭐 다음 음식 나오지도 않았는데 샐러드를 그냥 다 공략해버렸네. 맛있다. 들깨 드레싱. 아 들깨. 핥아 먹었어. 진짜 핥으신 거예요? 나 핥은 자국이잖아. 설거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고급지긴 하네. 감사합니다. 아따 해덮밥. 오이. 오이 봐봐 오이. 오이 많으면 어떡해. 오이 컷. 오이 빨리 빼네. 해덮밥 국물. 아, 국물 이렇게 따로 나오고. 우리 매운탕 나오지롱. 자, 뺏어 먹을 겁니다, 형님. 알았다. 아유, 생각보다 가성비 좋네. 이 회 이렇게 고급지게 나올 줄도 몰랐어. 생긴이 좋겠다. 왜요? 맨날 맛있는 거 먹어. 형이 초장 더 뿌려. 네. 어, 양이 엄청 많은데요? 좀 나눠드릴게요. 싫어. 저거 뺏어 먹으려고. 나눠드리고. 우리만 먹을까요? 치어스. 치어스. 이게 지금 35만 동? 네. 35만 동의 이 구성은 대박이다, 대박. 승리 많이 먹어? 네, 감사합니다. 회덮밥에 집중하느라고. 회덮밥은 빨갛게 먹어야지. 맞게 해껴. 지금 나온 게 이게 병어, 이게 베트남 다금마리, 연어, 한치, 오돌이, 문어 숙회, 돌, 꽃, 전부 껍데기. 병어부터 베트남 병어가 그 우리나라에 잡히는 그 병어하고 좀 틀려. 달라요? 병어돔이라고 하죠. 병어돔. 여기서 나오는 거. 맛은 안 돼요. 아 이거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회덮밥 괜찮아? 응, 괜찮아요. 야채가 많아서 좋네. 건강해지는 기분. 형네 가게가 맛있어, 여기가 맛있어. 가게가 맛있어. 회 한 점 먹어. 대답 마음에 들었어. 뭐 먹지? 연어? 간장? 간장 없니? 안 좋네. 야, 회 안 먹는 줄 알고. 아, 연어도 오랜만에 먹네. 또 연어 초밥이 생각이 나네요. 초밥 시켜줘? 아니요. 행신? 좋습니다. 부드러워. 많이 먹어. 좋다. 뭐 또, 아, 뭐 이렇게 좀 많구나. 뭐 계속 나와요? 튀김하고. 어, 딤섬. 딤섬. 딤섬 우리 거니까. 회만 먹어, 너는. 알겠습니다. 회만 줄게. 딤섬 우리 거니까. 우와,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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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를 먹어 불편. 오돌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내가 횟집을 하니까 회를 안 먹게 되더라고. 신선해. 굳이 새우딤섬 하나 먹어라. 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네. 아유 진짜 가성비 최고다. 밥이 또 나오잖아. 매운탕이랑 밥 나올 거야. 진짜 대식이 말대로 됐네. 승진이 때문에 호강한다고. 아.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태국에서 저희 숙소 앞에 홍콩 식당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딤섬을 먹었었는데 진짜 별로였거든요. 맛있네. 진짜 잘하네. 아, 이 정도면 진짜 합격이요. 배고픈 여행자. 많이 먹어, 많이.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도 영어 이런 느낌. 저 이거 딱 먹어볼게요. 먹어라. 닭발이. 이게 닭발이에요? 응. 베트남에서는 번발이라고 해요. 번발이. 쫄깃쫄깃하네요. 이 병어 진짜 쫄깃쫄깃. 내가 팔아봐서 알아. 아. 또 한치회 먹으니까 또 오징어의 생각이 나. 베트남이 한치회 유명하잖아. 그치. 형, 통으로 먹어봐, 맛있어. 네. 형님, 새우 없으니까 오징어 튀김 먹어라. 그 구찌터널 기어갔을 때 다음날 다리 땡기지 않았어? 아니요. 아무 문제 없던데. 잘 먹었으니까 갈까요? 또 가야지, 하나. 형이 또 지금 기획을 하나 해놨어.
또 새로운데. 내일 아침. 다 바로 내려. 내일 아침 8시까지야. 아 바로 내. 어, 형 집 앞으로 와. 기어가야 돼요 거기도? 거기는 우리가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아 에이전시 안 끼고. 에이전시 안 끼고. 셀프로. 오. 진짜 자유여행이지. 오토바이 빌려서 할 수 있는. 그 완전 제 스타일이죠. 자유여행. 오토바이를 타고 2시간 정도를 나가야 돼. 2시간. 근데 오토바이만 타느냐? 배도 타야 돼. 배도 타고. 배에 오토바이를 싣고. 이건 제가 고생하는 콘텐츠. 아, 다 고생하는 콘텐츠. 태양볕에서 2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근데 비가 온다. 작살 나는 거지 이제. 아 비 오면 진짜 끝장이지. 아, 끝인데 진짜. 여행 끝났다고 가야지. 수영복 입고 오세요? 수영복 하나 입거든요 또. 내일 좀 긴팔, 긴바지 입고 준비해서 와. 그때 너 구찌 투어에서 반바지 입고 가고 목이 엄청 물렸잖아. 다리가 부어있어 얘가. 목이 막 많이 물렸더라고. 목이 원래 잘 안 물리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왕창 때려 물려가지고. 구찌 터널 가실 때는 꼭 목이약 챙겨가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목이 엄청 물려가지고 그 제가 영상에 넣지는 못했는데 정글 같은 데 갈 때는 꼭 목이약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알짜고 유익한 알짜용 TV. 맞다. 맛있겠다. 배운다. 이건 그냥 기본 식사 하나 시킨 것 같은데요? 완전히. 어우 생선구이도 나오네. 찜이구나 찜. 도다리 찜. 도다리? 밥인가요? 밥. 어, 탕 냄새 좋은데요? 또 매운탕 진짜 오랜만이다. 와. 아, 승진 고생할 예정이니까 승진이 선지급. 선지급 후고생. 네. 야, 수제비도 들어가 있어. 오, 오. 수제비구나. 또 매운탕에 또 수제비는 또 못 참지. 대식이 거 생선살 대식. 한번 수제비 한번. 수제비를 워낙 좋아해서 국물 한번 먹어보자. 깔끔하다. 생선 매운탕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렇죠. 거기에 수제비까지. 롤롤롤롤롤롤. 좋다. 점심에 누구 손님 대접하기도 진짜 좋은 것 같아. 손님 대접하고 있잖아. 저 손님 신분으로 왔죠. 내일 고생해야 되니까 많이 먹어도. 합격. 밥 먹자. 시세팅이라고. 찜. 오. 맛있다. 도다리 말린 거를 찜으로 한 거야. 햇볕. 쩍쩍으로 많이 맛있네. 맛있어? 네, 좋습니다. 이제 많이 먹어. 아, 찍고 있었구나. 아, 나 저 듣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 카메라 틀었으니까 이런 말 하지. 그래도 죽었어, 마. 아니, 원래 고생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때도 맥궁 투어도 잘하고 구찌 터널도 좋아하고. 고생 전문가. 알차게 먹었네요. 알차게 먹었습니다. 알탕 형님. 여기다가 수정과 알찬 세트다. 알찬 세트. 디저트까지. 매운탕이 매콤해갖고 땀 좀 흘렀거든. 네. 시원하게 또 죽이네. 죽여봐요. 진짜 추억입니다. 추억. 아, 너 있었지? 네. 혜윤이랑 와가지고. 맞아, 맞아. 그때 죽여버려가 탄생했지. 죽여버려. 죽여버려. 일단 오늘 승진이 또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괜찮았어? 오랜만에 럭셔리 또. 내일 또 이제 태학볕에서 부생문이 또 열릴 거란 말이야. 이 에너지를 잘 아껴둘게요. 오늘 어디 안 돌아다녀. 이제 다음 영상은 저희가 한번 또 여행 가는 영상 또 한번 준비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빠용! 빠용!